최근에 정부 청사에 침입해서 7급 공무원 시험 성적 그리고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20대 청년에 대한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이 청년은 공무원 시험 지역 인재 선발 시험 응시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전에 이미 자기의 대학교의 학과 성적 그리고 출석도 일부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또 그보다 더 먼저 2011년에서 2012년까지 2년 동안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도 허위 진단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허위로 약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시험 시간을 1.5배 더 받은 뒤에 시험이 끝나자마자 인터넷에 답안이 올라오니까 시험 시간 끝날 때쯤 화장실에 숨겨놓은 전화기를 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온 시험 답안지를 일부는 외우고 일부는 손에다 베껴서 이런 식으로 수능을 쳤다라는 사실까지 이번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과 토익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청년은 이 두 가지 시험에서도 약시 판정을 담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서 다른 응시생보다 1.5배 더 시험 시간을 늘려 받아서 시험을 치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이 청년이 잘못된 방법으로 소망을 이루려고 했는데 결국은 마지막 단계에서 발각이 됐네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범죄자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망을 이루려는 길을 찾다가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어젯밤 KBS에서 하는 우리 이 시대 청년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참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취업이 되지 않을까봐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우면 이런 일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취업이 힘든 지금의 세상 또 소망을 발견하기 어려운 세상이 이런 청년들을 많이 양산해낼 것 같아서 또 마음이 아프고 이 청년이 한 20년만 먼저 태어나서 저하고 비슷한 나이였다면 이렇게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취업할 수 있을 곳이 많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자신의 소망을 바라고 취업이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불이한 길을 택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불이한 길이 이 청년을 구원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우상숭배는 뭐 다른 신을 섬기는 거고 또 다른 종교를 택하는 것이라고 우리 흔히 생각하기 쉽지만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청년이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이 청년의 이 행위는 그가 아무리 교회를 다녔건 안 다녔건 간에 우상숭배의 행위니까 이 형제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상숭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은 그런 예로 가득 차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패역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똑같이 만약에 그들이 이 시대에 살았다면 주일에 예배드리고 있었을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패역한 자들이 될 수 있고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소망을 찾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아까 제가 부득이하게 한 청년의 예를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다가오는 예를 들기 위해서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를 소망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어내려고 할 때, 즉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될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이 청년의 예는 전형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정교하고 다른 방식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성실하게 사업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것이 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성경 연구 열심히 하지 않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마치 수능시험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자기가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수능시험을 잘 받으려고 하는 것과 뭐가 틀립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삶의 신실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잘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아내와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가당한 기도입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 직장 안에서 나의 인간관계가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는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수능시험을 치렀는데 그 자녀가 수능에 대박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청년의 삶이 저는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패역한 자들이고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희 자신을 사랑하고 너희의 욕망을 이루려는 방식으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살아갈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 부탁을 하면 그래도 기도 부탁을 안 한 사람들보다는 기억이 잘 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기도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기도가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100%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청년은 자신이 정직하게 또 자신이 실력대로 시험을 보고 평가를 받으면 복이 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여서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역시 복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패역한 자들, 공의에서 멀리 떠난 자들은 무슨 대단한 범죄를 한 사람. 아까 이 청년처럼 지금 이 청년은 조사를 받고 있겠죠? 재판을 준비하고 있겠죠? 이런 청년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내 원하는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로 패역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바람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지 않으면서 직장에서 나를 잘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거면 우리는 차라리 종교가 없이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복을 받겠다라는 사람보다 더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소망 없는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나눌 수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욕심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보면요. 아무리 쌓아놔도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워보십시오. 아마 그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그 자녀의 미래가 걱정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의 미래에 너무나 골몰한 나머지 나누는 삶을 실천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사실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바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종교를 바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자신들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복을 얻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미래에 더 풍요로우려면 나눠야 되겠습니까? 움켜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라도 더 먹고 하나라도 더 마시려면 내 걸 나눠야 됩니까? 다른 사람 걸 빼앗아야 됩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더 잘 살려면 내가 더 높은 위치에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됩니까? 답은 너무나 뻔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을 요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청돼요. 여러분, 분명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복이 온다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믿는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청년과 좀 다른 삶을 살아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양심적인 방법을 사용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이거 허위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취업시간 받은 다음에 화장실 가가지고 휴대전화로 저는 이렇게 하다가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값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거 못할 것 같습니다. 아, 나 차라리 취업 안 해. 야, 안 해. 더러워서 안 해. 난 차라리 산으로 가는 걸 택하지. 난 이거 못할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정직해서가 아니라 난 이런 용기가 없어요. 이렇게 막 뭘 조사해가지고 막 시험시간이 늘어난다는 걸 또 알아야 되잖아요. 처음 알으셨죠, 여러분? 이거를 알려고 하는 노력조차 여러분 없잖아요. 우리가 하기 힘든 거예요. 나도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설교하려고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시각장애인들은 이 문제가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1.5배 시험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래가지고 병원 가면 계속 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허위진단서를 받아왔어요. 이게 더 힘들어서 난 못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정교한 방법으로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실하게 연구하지 않고 설교가 은혜롭기를 바라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정말 성도들을 내 몸과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이 나를 존경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훨씬 정교한 방법의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나는 이 청년을 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여러분 보세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형상을 만드는 이런 일들 여러분 안 하죠?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 정도로 열심히 없어요. 그죠? 여러분이 신상을 만들고 금은 내 가지고 종교를 섬기라 그러면 아마 여기 도망갈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오는 거지.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 예배에 올 수 있는 거지. 뭔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대가를 요구하면 여기 안 오실 분들 많아요. 고로 우상숭배도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숭배는 현대사회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 우상숭배는 뭐냐면 자신의 소망을 형상화하는 겁니다. 아마 이 형제는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그 공무원이라는 어떤 그 자리에 취업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어떤 불의한 방식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형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상숭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복을 구하는 방식으로 우상숭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충실하지도 않으면서 가정이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 목회의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을 생명을 걸고 연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종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사기야. 다 사기예요. 이거는 종교를 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비양심적이라서 잘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을 하나님을 더 먼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믿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것을 형상화하는 우상입니다. 오늘 여기서 본문이 하는 얘기에 우리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에서 능히 우상들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고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한다. 우리의 삶에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히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주지도 못하는 자에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청년이 걸리지 않아서 취업을 했다고 칩시다. 그랬다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에게 임했을까요?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실패하든지 걸리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어차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상은 그런 방식으로 탐욕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지 않고 하나님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나 마음에 평안하고 또 자식들 별일 없고 가족들 별일 없었으면 좋겠다.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글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좀 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다면 그 후손에게 복이 있지 않을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수는 있어도 여러분 자식들을 연초에 송구영 신예배 때 안수식을 하는 방식으로 복 줄 수는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안수기도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실한 삶을 살지 않아도 목사님께 기도받았으니까 잘될 수도 있다라는 요만큼의 기대라도 하지 못하고 그런 방식의 기대는 사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자들이 욕하는 사기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요행수를 바라는 자들로 보고 있어요. 자기는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정직하지도 않으면서 신이 자기를 구원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정신병자로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이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잘 살기를 바라다 보니까 이런 일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바란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대조해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건 염려입니다. 염려. 여러분 미래가 너무 염려되고 두렵다 보면 거짓된 방법을 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와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는 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역시 세상의 유행수를 바라고 세상의 방법들을 가지고 성공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려의 노예가 되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재물을 쌓아놓습니다. 왜요? 염려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재벌들이 돈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자기 자식들, 앞으로 태어날 자식들, 친척들 생각하니까 돈 못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게 없으면 어떻게 살지? 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지 못하면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세상 염려에 쫓겨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걸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우상숭배. 네. 여러분은 우상숭배자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나에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업어주고 안아줄 것이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어줄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믿으십니까? 이거 믿으면 세상 염려를 따라 뭘 쌓아놓을 필요가 없죠. 이걸 믿으면 부정한 방법 취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못 믿으니까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런 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고 너를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백발에 이르기까지 널 구원할 수 있는 자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단순히 뭐 몇 가지 교회에서 하라는 거, 여러분들이 배운 거 뭐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헌금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큰 잘못하지 말고, 여러분 그 정도 한다고 해서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닙니까? 그 정도라면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전 우상 숭배 했습니다. 신사 참배를 한 것도 아니고 봉헌사 가서 절한 것도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방식으로 우상 숭배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해놓은 어떤 결론에 이르려고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은 이렇게 돼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목표가 있어요. 난 언젠가부터 우리 교회 아무 목표가 없어요. 아무 목표가 없어요. 내가 세워놓은 목표 달성하자, 그거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님들이 하는 방식 아니에요? 올해 매출 몇십억 하자, 그래서 쪼으면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혹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뭔가 주실지도 모르고 안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표 세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안 되면 부정한 방법 사용하면 돼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몇 살 때까지 얼마를 벌어야 되는데 안 되면 부정한 방법 사용하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잘 알게 가까이 알려줄 것이다. 그것이 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통치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나는 7급 공무원이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게 안 되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것이 되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그게 돼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이 이 청년의 우상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떤 인생의 목표들을 설정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기적인 소망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저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 싫어합니다. 왜? 너 귀족이고 많이 가진 자이니까 조금 베풀어라.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나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불쌍한 자들에게 시혜를 베푼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다 주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이거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생에
복을 100배나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잘 해놔야 복을 받을 것 같지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방식으로 부자가 되고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를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상 숭배할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더 먼저가 되고 내 계획이 먼저가 되고 내 성공이 먼저가 되고 내가 세워놓은 목표가 먼저가 되고 내 안위가 목표가 됐을 때 여러분 제가 오늘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소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루어진다면 성경이 잘못된 거니까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저는 이번 주 중에 세터민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좀 눈치가 빠른가 봐요. 한 10명이 조금 넘게 앉아있는데 유난히 좀 눈매가 부리부리하고 건장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38선 넘어온 사람 아니에요? 진짜 맞췄어. 난 그런 사람 거기 있을 줄 몰랐어요. 전부 다 탈북해서 라오스 태국 거쳐서 들어온 사람인데 이 형제는 작년에 노크귀순 사건이 있었죠. 그 노크귀순 사건이 있기 두 달 전에 GOP를 통해서 비무장지대를 거쳐가지고 한국에 귀순한 청년이었어요. 제가 기억에 나는 형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이 강의하는 거였기 때문에 별로 많이 못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 주에 또 가면 많이 물어보려고 하는데 한 청년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말씀만 보고 너무 힘들지 않니? 그랬더니 어우 자기들이 자원해서 여기에 온 거기 때문에 자기들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6시까지 강의해달라는 걸 내가 다른 데 가야 되더니 5시에 나온다고 했더니 어우 1시간 동안 또 성경을 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좀 쉬어라 그랬더니 아 아니래요 세계 열방을 품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시 북한이구나. 남조선하고는 다르구나. 우리 같았으면 뭐 빨리 끝내주면 어디 가서 놀까 이럴 텐데 이 친구는 내가 뭘 해도 안 논대. 그 중에 한 지체와 이제 점심을 먹으러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친구 운전하고 내가 옆에 앉았어요. 우리 형제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제일 좋으냐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목사님 저는 완전히 자존감이 새로워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5년쯤 전에 여기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정말 그 열등감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더라는 이 한국의 부유하고 잘나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여기 탈북자들 한 3천만 원 정도 그것도 초기 정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분인데 뭐 먹고 쓰고 월세 내고 하다 보면 금방 없어지고 빈털터리는데 아무것도 없는 자기의 처지를 이 한국 사람들하고 비교해 봤더니 너무나 너무나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정말 초라한 사람인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라는 그런데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너에게 열방을 주었다. 열방을 품게 했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열방을 품은 사람일 겁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렇게 제가 바뀌었더니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 성도들도 기도원에 넣어야 됩니다. 북한 에미나이들하고 한번 같이 살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교회 30년, 50년 다녀도 늘 마음에 상처받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북한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열등감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는데 우린 도대체 말씀으로 뭘 얻고 있는 건가? 열방을 품으라는 그 형제 아무것도 없어요. 출인이 입고 있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자기가 지금 25살인데 자기도 30살 때부터 세계 열방을 품고 다닐 준비를 하겠다는 거야. 너 뭔 돈이 있어서 할 건데? 그럼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북한에서 예수 믿던 형제들이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요, 제가 솔직히 어디에 가서도 이 친구들보다 눈빛이 살아있고, 이 친구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이 친구들보다 정말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못 만나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교회들 가서 말씀 전하는데, 난 한국교회 갈 때마다 한숨이 나와요. 야, 이런 정도의 성도들의 수준이니 신앙생활을 뭐하러 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친구들한테 몇 가지 물어보니까 너무나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1, 2, 3년밖에 안 된 친구. 뭔가 비결을 좀 더 발견하길 원하고, 야, 이 신앙생활은 연수가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정말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데, 이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주신다라는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면 차라리 믿지 않는 게 나아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하신다는 소망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돼도 괜찮아요. 어느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듯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